잘 왔어요. 야, 하이 마이 베이비. 하이. 하이. 잘했어? 네. 팩 처음 받았어요. 거짓말. 진짜요? 진짜? 봐봐. 눈, 코 뜰 새 없어요. 와, 어렵다. 저 내일 입을 블라우스 좀 다려주세요. 오. 오. 100점이네, 맞네. 봐봐. 잘했어. 축하해. 진짜 잘했다. 안 피곤해? 응, 먼저 우리 먹자. 밥 먹고 싶어? 배고파? 네. 뭐 먹을까? 김치찌개. 김치찌개? 아, 진짜. 손 씻자. 좋네요. 달까봐 걱정. We need 고기하고 고기. 아, 마늘. 마늘, 다진 마늘. 오늘 요리하면 오빠가 어시스턴트예요. 마늘. 우와. 되게 많이 넣는다. 둘. 이거 고기 쉬어야 돼요? 네. 고기가 쉬... 아, 고기가 여기서 쉬어야 돼? 고추밭 씨, 저 김치찌개 누구한테 배운 거예요? 아버지는 어머님한테서 배웠어요. 오, 버터. 버터로 끓이는 버터 맛있겠다. 버터 들어가면. 넣으면 양파 볶고 고기 볶고. 김치 주스. 아, 김치 국물. 김치 주스 아니에요? 보통은 국물이라고 많이 해요. 몰랐어요. 버터를 마지막에. 무슨 맛일까? 가자. 먹자. 예스. 예스. 버터 들어가면 국물 맛 어떨지. 야, 저건 맛없기가 쉽지 않지. 고마워요. 네. 오, 씨, 맛있겠다. 한국 분 다 드셨네. 소파 밑에 앉아 계시고. 야, 최고. 밥 말아서. 아, 배고파요. Scale from 1 to 10. 제스 김치찌개? 야. Yeah. 뭐라고 대답을 해야지 제일 점수를 많이 달까요? 탑 5 안에 들어가는 것 같아. 지금까지 만든 김치찌개 중에서. 아, 진짜요? 탑 5? 10점 만점에 10점. 교과서에 교과서. 땡큐. 감사합니다. 성공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빠도. 아니, 김치찌개 말고도 혹시 한국 요리? 한국 요리 자주 해요. 미역국, 갈비찜, 김밥. 그리고 식혜도 만든 적이 있어요. 식혜? 네. 진짜 오래랑 걸려요. 야, 식혜는 진짜 만들기 힘들던데. 인터넷이나 어머님한테서 배웠어요. 어머님이랑 자주 만나요? 네, 어머님. 네, 매주 만나요. 매주? 가족이구나. 네, 어머님 너무 착해요. 아우야, 쟤도 엄청 편하게 잔다. 꼬미캄? 꼬미, 렛츠고! 귀여워. 꼬미, 렛츠고! 꼬미 산책 매일 두 번 해요. 매일 두 번? 네. 야, 진짜 킹이네, 킹. 진짜 킹. 서울숲? 서울숲입니다. 아. 와, 서울숲 진짜 예쁘다. 날씨 너무 좋은데? 꿈이 뭐해? It's like... She's investigating. 꿈이. She's a detective. She's on the case. 재밌어? 꿈이, let's go! Who's the good girl? Who's my good girl? 오케이. 지금 오케이, 지금 해도 돼요. 그래? 네. 뭘 해요? You ready? 네. 독을 가족들과 매일 전화해요. 그래서 걸 아빠 전화합시다. 아, 보통 일이 아닌데. 어? 아! 아노파파! 할로! 아노파파! 할로! 아, wie geht's dir? Ja gut, euch auch? Ja, wir sind gerade im Wald mit Gomi. Mit Gomi. Hi, Gomi.
Me cool. Cool. Ja, aber heute früh in der Schule haben zusammen gekocht. Uh-huh. Was hat's gegeben? Kimchi-Jjigae, so scharfe Kimchi-Suppe. Ich bin im Homeoffice und mache gerade ganz wichtige Aufstellungen. Oh. Ah, jetzt Corona 때문에 집에서 네. 일해요. Oh. Ja, geht um. Schaut sehr wichtig aus. Oh. Oh. Ja, dann müssen wir. Aigo. Ah. Cool. Mal schauen, was hier passiert ist. Ich habe mir die Tasche über den Kopf gezogen. What happened? I tried to. Oh. It's nice. Wow.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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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ow, so schön. So schön. 빈지노 형님도 되게 자연스러운 거 보니까 자주 같이 통화하시나 봐요. 독일에 계신 부모님은 한국에 와 보신 적이 있으세요? 엄마하고 동생 한 번 놀러 왔었어요. 네, 한국에 왔어요. 어땠어요? 진짜 재밌었어요. 진짜 네. 뭐 했어요? 그냥 경복궁 구경하고 그냥 맛있는 음식 많이 먹고 오빠 콘서트 있었어요. 와 그때 좋은 인상을 딱. 네. 뭐라고 하세요? 부모님은 빈지노 씨를 뭐라고 얘기하세요? 오빠를 예철 바르기 때문에 진짜 좋아해요. 한국 사람이니까 예철 애교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 좋아해주는 그런 감정이 너무 가족끼리. 어머님도 일주일마다 한 번씩 보고 이런 게 되게 예쁜 커플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Thank you. Can you show us our pillow? Oh yeah. Yeah. Kannst du die Kissen zeigen, die ihr machen lassen habt? Yeah. Oh. 우리 가야 되는데 아주 쿠션 있어. 우리 가족 쿠션. 와. 수수 미키. 라우라. 부모님이 진짜 많이 보고 싶어. Ich vermisse dich, Papa. Ich auch. Hab dich lieb. Ciao, hab dich lieb. Ciao, Sophie. Ciao. See you soon. Ciao. Tschüss. Ciao. Oh. Ja. 그러니까 그래도 전화 자주 하니까. 네. 진짜 잘하고 있어. 진짜 매일매일 증가해요.